그리 그리워져 혼자 있어도 내 밤 같이 있으면 설레고 가끔 생각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좋았었어 시간대로 봄이 젖어 커져가고 인기만 남고 안녕하세요. 변성윤당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판타스틱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변성윤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이 사실 두 번째 공연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홀로그램 필름이라는 밴드에서 기타를 쳤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 되게 멘트를 원래 준비해서 온 사람인데 약간 짜여진 각본 같은 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짜왔습니다. 그때 너무 핸드폰 써놓은 거 보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하고 싶은 말 할 건데 평소에 공연할 때 헛소리를 좀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노래들도 처음에 좀 차분한 곡 들어갈 거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같이 즐기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공황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감기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부터 용각산이라는 걸 먹어보기 시작했는데 그 맛없음에 비해서 딱히 효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리허설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안 나와가지고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삑사리 나도 웃지 않기로 약속을 하나 하고 가죠. 싫어요. 싫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마음껏 웃어도 되니까 공연만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오늘 판타스틱 공연 팀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앞순서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이렇게 약간 감상하는 분위기의 음악들인 거에 비해서 좀 전에 리허설하는데 봤는데 사운드가 다 폭발적이에요 전부. 그래서 제가 약간 앞에서 이렇게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할 거지만 제 공연 자체는 이제 오늘이 사실 두 번째 공연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공연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번에 했던 공연이 데뷔 공연이고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공연입니다. 저의 은퇴 공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12월 말에 이제 훈련소 입소할 예정이라 그러니까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 아쉽지만 어쨌든 오늘 두 번째 공연 이제 마지막 공연을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많이 영상 남겨서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곡은 새빨간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